Get up. You can do it. You can do it. Come on. Come on, do it. 옳지. 두모마 과일 먹자. 엄마, 나 이따가 두 살 땐가? 언제 처음 걸었어? 이거는 두 살 때가 아닌 것 같고 한 15개월 됐을 텐데. 또박또박 잘 걸었었어요. 걸음마 할 때. 어때서 잘 걸어 다녔어? 잘 걸어 다녔지. 요거만한 게 그가 걸어 다니니까 좀 신기하죠. 그냥 걸을 때는 진짜 이뻤어요. 지금 별로 안 귀여워? 지금은 귀여운 게 아니지. 잘 걸었지 지금은.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해에 다쳤어요. 이제 원래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. 애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. 배고파? 밥 먹었어? 야, 물고기하고 내가 얘기하나? 이게 다 눈높이가 맞아서 그런 거야. 그치? 양궁을 하게 됐어요. 양궁하게 되면서 몸 자체도 건강해지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대회 나가면 항상 빈손으로 안 하고 메달을 들고 오죠. 엄청 많죠. 또 이제 트로피도 저쪽에 있고. 그렇죠. 준범이 때문에 양궁을 많이 배우고 TV에 양궁 프로가 나오면 많이 보죠. 엄마 이거 좀 꺼내줘. 몸이 불편하니까 신경 써서 그렇지 애를 미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너무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. 10년 만에 일어난 것 같아. 서서 이렇게 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. 아들과 엄마의 만남, 그게 진짜 너무 좋았죠.